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에이프로입니다.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일이 다가오면서 LG화학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높아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에이프로입니다. 2차 전지 생산 공정 중에서 후공정에 해당을 하는 활성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월 27일에 상장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투자로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앱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의 1공장 활성화 장비를 현재 에이프로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4분기부터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급격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3분기에 매출이 6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4분기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이 나타난다면은 주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서 주가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에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 대해서 추가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약 5만 명분의 레키로나를 전국에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셀트리온 제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하는 이유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탄력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또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을 내놓을 때 주력 제품인 고덱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네시나와 엑토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증권사의 투자 커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제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노바백스 백신의 태국과 베트남 판매권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 매출은 바로 이번 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바로 인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조금 우려점도 있습니다. 노바백스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에서 10%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긴급 승인이 됐던 날에도 주가가 크게 빠진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도 좀 함께 대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FDA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이미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9,883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한 해 대비해서 38%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하시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HLB입니다. 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비임상 전문 CRO 기업인 노터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비임상 시험이라는 것은 새로 개발한 신약에 대해서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동물 시험을 해보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2016년부터 매년 20%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신약 개발의 밸류체인이 완성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터스라는 기업은 비임상 시험 외에 동물 바이오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이 많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또 HLB 쪽에 또 매출에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